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주리아입니다. 이제 교정이 2개월에서 4개월 차가 되었습니다. 4개월이 되면서 조그마한 부분들이 좀 바뀌었는데요. 그 부분에 관련해서 영상을 짧게 준비해 보았습니다. 우선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철사 교체, 이거는 제가 2개월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. 우선 4개월이 되면은 처음, 두 번째, 세 번째보다는 조금 아픔이 덜해진다고 해야 되나? 그런데도 갈 때마다 무서운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치아가 다 예민하잖아요. 그래서 살짝만 건드려도 아픈데 철사를 교체하게 되면 땡기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고정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아프긴 하지만은 처음에 아팠다고 계속 아플 거라는 생각을 버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픈 사람도 있고 안 아픈 사람도 있고 저는 좀 아팠던 부분이라서 걱정했던 거고요. 4개월 때도 아픈 거는 아픈 거지만 처음보다는 좀 덜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우선 앞니. 앞니는 4개월이 돼도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. 아직까지도 조금만 터치해도 감각이 없고 아파요. 그래서 교정하는 내내 아마 앞니는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. 교정의 어색함. 교정을 하면은 우선 표정이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제 자신이 교정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면했을 때 표정이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.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데도 뭔가 좀 어색해 보이지 않나요? 네,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교정기를 빼야지 좀 자연스럽게 되지 않나 싶어요. 현재 치아 상태는요, 초반에 삐뚤거렸던 그런 치아였다면 지금은 좀 가지런해졌다고 해야 될까요? 네, 4개월 만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예전 치아에 비하면 좀 만족을 하고 있고요. 아직까지는 교정 중이어서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치아 교정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치아가 교정이 좀 많이 됐다고 해서 치아가 이동하지 않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. 잠잘 때도 이동하는 게 느껴지고요. 가만히 있을 때도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거든요. 이거는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럴 것 같아요. 아무래도 4개월이 되니까 가장 많이 변한 게 있다면 음식인데요. 처음에는 먹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범위가 좀 넓혀졌어요. 그래서 정말 먹기 힘든 거, 뭐 엿이나 정말 쫄깃한 거, 딱딱한 거 아닌 이상은 웬만한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지금 먹는 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시간이 모든 거 다 해결해 주니까 조금만 참으시면은 먹고 싶은 거 다 드실 수 있습니다.
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치킨 같은 거는 뜯을 때 앞니로 거의 뜯잖아요. 치킨은 조금 어려워요. 그래서 저는 포크랑 나이프 그런 거를 사용해서 먹거든요. 그래서 순살을 먹게 되는 것 같은데 앞니 사용은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. 웬만한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잘 참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교정 끝나면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힘내요. 이참에 살도 빼죠 뭐. 네, 이렇게 교정 4개월 차의 주리아의 간단한 팁을 들으셨는데요. 솔직히 4개월이 되면은 뭔가 크게 변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진 않아요.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비하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고요. 아마 교정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. 저도 정말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버티니까 이렇게 웃는 날이 오네요. 저는 이제 교정 한 2개월 정도 더 남았는데요. 다음 영상을 6개월 차에 6개월 차가 되면은 다시 그때 저의 달라진 점과 그리고 아마 그때 되면 교정기를 빼게 될 텐데 교정기 뺀 모습도 아마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단기간 교정이어가지고 6개월밖에 하진 않지만은 몇 년 정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힘드실 것 같아요. 모두 힘내시고요. 저도 힘내겠습니다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었고요. 교정하시는 분들 힘내세요. 감사합니다.